새로운 전술을 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, 여러분들. 어제 하고 좀 약간 깨달았어. 어제 내가 진 이유는 아, 이 메타에 대한 이해도 이 차이에서 내가 한 수 졌다. 그래서 어제는 완전 실력적으로 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약간 어제 딱 느꼈어. 아, 이번 메타는 진짜 다 되는구나. 다양한 공격 플레이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선수들이 움직여주는 그러한 이제 전술들이 좀 약간 사랑을 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오늘은 좀 새로운 전술들을 좀 써보도록 하려고요. 다돌돌 하나하나 4231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사랑받을 것 같아요. 기존에 쓰셨던 분들은 잘 쓸 것 같아. 나는 뭘 할진 정확하게 모르겠어. 그러니까 나는 포백을 하잖아? 그럼 Q수비를 못 쓰면 답답해. 일단은 다돌돌 하나하나부터 좀 해볼게요. 그렇지 그렇지.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. 와, 질라탄 같은 거 써도 괜찮을 것 같은데. 와, 아씨. 아, 이거 내 패드를 안 쓰니까 뭘 모르겠네. 이거. 도와주신 값은 해야지. 네, 보내드릴게요. 원하시는 치킨 그 말씀해주세요. 이따가 아니 근데 나도 뭐 실수 많이 했고. 오케이. 으이씨, 뭐야 이거. 전 4231이나 4둘둘 하나하나 4둘둘둘까지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지금 약간 투톱의 메리트가 좀 없어지긴 했는데 4둘둘둘은 윙도 쓰니까 안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그게 가장 괜찮은 것 같은데. 풀백이! 야, 돼요. 이게 고급의 풀백이라 크로스도 괜찮고 하니까 이게 돼. 이런 오픈 찬스가 개인 수비가 낮아요. 걔는 그냥 그 멍청해도 그 스피드로 이제 이겨냈던 거지. 개꿀. 방금 약간 무지성 느낌 싹 났는데. 아예 안 하진 않잖아. 가끔 해. 와, 키미 준 건데. 알아서 개인기 나가는 거 봐. 알아서 개인기 방금 드래그백처럼 알폰소 알아서 나가는 거 봐봐. 자, 4둘둘 하나하나는 대충 요 정도만 해보고 전술 연구는 나중에 따로 할게요. 그 다음에 541 이런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은데. 약간 500 쓰시는 분들은 약간 요런 느낌으로 빌드업 하면서 나가면 괜찮지 않을까? 프레임이 30이네. 됐어. 오, 괜찮은데? 541? 몰랐네. 양발이 아니라 브레멘은 중거리도 되거든. 걔가 진짜 말도 안 되는 감차가 돼요. 그래서 내가 브레멘 얘기를 하는 거야. 그렇지. 싹. 아, 나 좋은데? 오, 마요. 마요보다 네드베드가 슛이 훨씬 좋잖아. 수비 스탯은 비슷하지 않나요? 걘 풀백으로도 괜찮나? 요런 데서 중거리 빵 방금.
방금 풀백이 꼴르는 이 그림. 아 잠깐만 이거 하라고 나 부추기는 것 같은데? 프레스 모르겠다. 방금 프레스는 그 EBS 이상이 가장 좋지. 깔끔하잖아. 싹. 어 잠깐만 마음에 들어. 경기장이라고요? 경기장 나 스탠포드로 바꿨었는데. 됐다. 쭈빼기. 야 잠깐만. 아 나 이거 느낌 왔다. 아 나 좀 약간 느낌 왔어요. 그렇지. 그렇지. 와. 마무리. 미쳤다. 오케이. 그렇지. 그렇지. 와. 찾았다 내 사랑. 그러니까 제가 그 전까지 경기 보면 물론 승이 조금 더 많긴 한데 게임이 쉽지 않았단 말이야. 근데 오늘 이거 한 판 승부차기 빼고 다 이겼어. 이것도 4 뽀백 쓴 거거든. 여기서부터 아마 5, 4일 쓴 거 같은데. 와 잠깐만. 뿜뿜뿜. 피파올레이뽑 키보드 시체. 피파하는 상인TV. Now 지금 구독하세요.